않으셨는지. 추우니까 이제 액션씬 같은 것들이 이제 좀더 몸을 사리게 돼요. 뭐 이렇게 좀 추울 때 맞으면 더 아프잖아요, 왜. 그리고 추울 때 다치면 좀더뭐더 오래 가기도 하고, 그러니까 이제 준비 운동도 뭐 나름 막더 많이 하게 되고, 그다음에 이제 뭐합 같은 것도 이제 좀짠 거를 좀더 현장에서 더 연습을 해가지고 뭐좀 그런 다치는 그런 아주 우연히 생길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이제 좀 많이 예방을 하는 게 이제 가장 더 신경이 더 많이 쓰였죠. 좀 몸이 자유롭게 좀 따뜻한 날이면 좀더 활기차게 움직일 텐데, 그런 그 바닥 상태라든가 막 너무 막 질퍽질퍽 녹아 있거나 눈이 아니면 막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, 그래서 이제 뭐 매트리스나 이런 걸 깔고 좀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, 그런 작업을 못 하니까 좀 그런 게 어려웠고. 그리고 아, 대충 이럴 것이다 라고만 상상을 하고, 액션 연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웠던 면은 없지 않아 있고요. 그러나 뭐, 이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뭐 화려한 액션을 보여준다거나 좀 이렇게 테크니컬한 액션 연기를 보여주진 않았고, 좀 새로운 좀 연기, 액션 연기였다라는 어떤 차이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. 뭐, 여느 감독님들하고 어느 한 작품을 놓고 작품 얘기했을 때는 늘 새로운 걸 원하시죠. 어느 감독님이나. 그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였는데, 감독님은 좀, 현실감, 그러니까 리얼하면서도 좀 만화적인 멋지게 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멋지게 싸웠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짝기라는 고수,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 스승이라는 뭐 제자 겸 놓고 그 당시에 그 건달, 그러니까 양아치에서 건달이 되어 가는 과정. 기본적으로는 멋진 액션을 원했었어요, 감독님이. 멋지고 강하고 힘 있고. 저는 어떤 포인트를 잡을 때나 관객한테 이건 좀 설명되기가 어렵겠다 싶을 때 쓰고 싶은 게 슬로우 모션인데요. 보통 우리 배우들은 얼굴을 웃고 있잖아요.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장면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시도해보자. 그러기 위해서는 천천히 때리고 그거를 슬로우로 찍자. 근데 저는 느낌이 그렇지 않았거든요. 대부분의 촬영을 한 60프레임에서 80프레임 정도로 찍었어요. 역시 모든 액션 장면을. 그게 다뭐 CG팀의 일거리였겠지만 그게. 자기, 네가 돌려서는 거야. 제대로 하세요, 제대로, 제대로. 어디로 가는 거야, 이 새끼. 기본적으로는 그 액션에 대한 구도를 종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천둥이란 인물은 짝기란 인물한테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 실력 차이가 있는 거였어요. 그래서 이거는 어떤 에피소드로 풀자. 에피소드로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모를 찍어다 보여드렸던 건 뭐냐면 우연히 짝기를 이 초고수를 우연치 않게 싸우다가 이기게 되는 걸로. 그래서 이겨놓고도 천둥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어? 뭐 이렇게 놀라는 걸로 하자. 그래서 최대한 거기서 맞춰서 찍었죠. 그리고 짝기란 인물을 감독님이 직접 하실 게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배우들을 이렇게 초이스 하시려다 보니까 오히려 차라리 내가 낫지 않을까? 이래갖고 감독님 본인이 스스로
예, 하신 거 하신 겁니다.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. 그 상황도. 첫 구도는 이제 감독님이 무슨 싸움의 시작을 럭비 형태로 시작을 하자. 네. 그래서 처음 이게 쫙 일렬로 세워갖고 확 맞붙고 마치 감독님 표현은 파도와 파도가 부딪히는 뭐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. 뭐 그렇게 설명도 하시고. 노말하게 싸워라 그러면 싸워요. 왜냐면 그건 신경도 안 써요. 왜냐면 그냥 무술 지도나 동생들한테도 워낙 그런 거에 익숙해진 애들이기 때문에 감독님이 말하는 이 고유의 캐릭터들 얘는 이랬을 것이고 얘는 이랬을 것이고 얘는 이랬을 것이다. 짝 뭐 외눈이 뭐 대두 뭐 불가마 뭐 이런 식으로 액션에 대한 이 배우들의 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액션이 필요했다는 거죠. 캐릭터에 맞게 짰어요. 짰는데 거기도 많이 편집을 돼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들이 안 사는 거죠. 하다 보니까 그 장면에 너무 많은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다 조율을 하려니까 시간은 없고 구도가 되게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스태프분들이든지 무술팀이든지 감독님이든지 배우분들이든지 굉장히 열심히 한 그 추운 날 굉장히 열심히 한 몸들 안 사리고 뭐 병원도 몇 명 갔다 올 정도로 여러 명이 싸우면 그게 위험하거든요. 다치기 쉽고. 다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상대는 많은데, 그러니까 리얼리즘으로 풀자면 상대는 여러 명인데 어떻게 설지를 안전하게 두고 싸울 것이냐. 근데 이거를 그냥 드라마로 설지가 조금 떨어져 있어도 이쪽의 목표는 설지가 아니라 천둥이었기 때문에 설지가 설령 좀 떨어져 있어도 관계 없을 것이다. 그래서 그냥 싸움을 무난하게 푸는 거예요. 싸움을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칼을 잡았는데 이렇게 칼에 상처가 나서 눈 쪽으로 뚝뚝뚝 떨어지고 이러는 것들이 좀 괜찮을 것 같다. 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 장면을 찍긴 했는데 이렇게 한번 바로 약간만 끌고 가시다가 한번 더 팍 이거 이팔 놓으시면 팔을 확 제끼면 이팔을 빼시면 한팔 빼면 그 팔을 빼면 바로 들어가면서 오른발 목에 올려서 자 용우야 열심히 한 차례 그러지 말라고 했지 빼면서 바로 형부 씨 형부 씨 약간 끌어오다가 빼면서 바로 팍 그렇죠 이걸 확 잡혀주세요 하나도 돼 카메라 드러내지니까 편집이 되고 나니까 그런 게 조금 안 살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그게 조금 되게 안타까웠다고 해야 되나 배우들 특히 이정재 씨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날도 추웠고 밤까지 찍었고 막